2010년 겨울에 이제 그때 대대적으로 살처분이 있었잖아요. 그때는 이제 뉴스만 보고 너무 충격받고 무섭다 이 정도 생각만 있었는데 그 매몰지가 법적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 땅이 된다. 그래서 그 땅들이 이렇게 저렇게 활용될 거다.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 국민들 상체로 파묻는 일에 공여되었다는 불쾌한 기분. 여기 콩밭인데 지금 이랑 사이를 제가 찍은 거예요. 치열까지 그대로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데 그 밭은 하얗게 막 뼈가 다 박혀 있는 거야. 작은 뼈들은 이제 일일이 추리시지 못하니까 거기를 읽어가지고 콩을 심으셨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가 제가 첫 번째 갔었던 농장. 그때 약간 풀 같은 게 있었거든요. 아주 듬성듬성. 근데 저는 그 풀이 뭐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1년 지나서 봄에 거기를 다시 가봤더니 부추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. 부추를 판매하려고 박스가 막 쌓여있는 거예요. 저 하얀 게 지금 곰팡이잖아요. 1년 전에 그 사진을 봤는데 그게 풀이 아니고 부추였어요. 그러니까 1년 전에 곰팡이가 그렇게 난리인 상황에서도 시도하셨었던 거. 근데 안 자랐던 거.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?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?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. 아, 저는 제일 충격적인 게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땅에 잡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부추라는 거잖아요. 네. 부추. 누군가는 그 부추를 뽑아서 뜯어서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, 감독님? 먹었겠죠. 야, 네. 땅이 이렇게 토해낸다라는 느낌, 곰팡이들이 땅도 견딜 수 없어서 이 죽음을 다 견딜 수 없어서 토해낸다라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. 토해낸다는 네. 느낌. 법적으로는 예.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24조에 따르면은 매몰지는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예.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나면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발굴이나 재사용이 이제 원천적 금지가 돼 있습니다. 3년 동안은 땅 건드리면 안 돼. 예. 하지만 3년 지나면 농사지어도 되고 가축 사육해도 돼. 예. 이런 거예요. 2013년부터는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검사를 합니다. 어허.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뭐 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 구제역에 남아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할 때 땅의 오염 정도, 지하수 오염 정도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바이러스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.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만. 예. 그러니까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. 바로 이 부분인데요. 3년이 지나면 그 땅은 정말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. 그래서 저희 센터부에서 3년 전에 AI로 만 마리의 닭을 묻고 얼마 전 발굴 허가를 받은 그 땅을 직접 파봤습니다. 그 땅 속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확인하시죠.